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후를 내려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목을 푸는 운동을 전신 조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그냥 벌리시면 되고요. 자, 오른손을 앞으로 쭉 내미시고, 자, 왼쪽,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두들겨주십니다. 어깨를 두들기고 팔 아래로 두들겨줍니다. 손바닥으로 두들겨주시면요, 좀 따끈따끈하기는 한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이제 손등도 두들기시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엄지손가락을 치킨 세우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들겨주시고, 네, 엄지손가락 쪽도 두들겨주세요. 엄지손가락 쪽 두들기십니다. 새끼손가락 쳐주세요. 위로 쳐주시고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쳐주십니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옆구리도 쳐주세요. 겨드랑이 제대로 몸에 힘을 싹 빼고 눈을 살짝
들어가시고요.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해 보십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길게 내쉽니다. 몸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세요? 내 몸의 에너지가 막 뭔가 굉장히 난잡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고요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눈 뜨시고 가볍게 손목, 발목 털어주세요. 팔 좌우로 흔드는데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몸풀기를요, 내 몸 체크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 앞으로 나란히 손등이 마주보게, 손등에 마주보게 하시고 오른손 들어서 왼손과 깍지 끼십니다. 꽉 깍지 끼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해서요, 요만큼 되시면 요만큼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더 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더 잘 되시는 분은 아래로 내리셔도 됩니다. 원래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이지. 고개 뒤로, 팔은 아래로, 고개는 뒤로.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되시는 만큼 고개 바로 하시고 팔도 천천히 왔던 길 되돌아갑니다. 손깍지 풀고 팔 내려주세요. 천천히 하십니다. 숨 들이마시고 호 내쉬고 다시 두 손 앞으로 손등 마주보게 하시고 이번엔 반대 왼손 위로 해서 손깍지 끼고 안에서 바깥으로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처럼 자 요만큼 되시는 분은 여기 멈추시고 더 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되시면 여기서 멈추시고요. 잘 되시는 분은 아래로 내립니다. 그대로 고개 뒤로 팔은 아래로 고개는 뒤로 고개 바로 천천히 팔 풀어주세요. 천천히 팔 풀어주세요. 네, 손까지 풀고 왼팔 내리고 후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쫙 내쉽니다.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자 혹시 손끝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려있다가 힘을 뺐을 때 말이죠. 이렇게 말려있다가 운동을 좀 하고 나면 손끝이 살짝 펴지는 거 느껴지셨나요? 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시면 꼭 느끼지는 않아도 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순환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계속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다 펴집니다.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네, 순환이 잘 되고 있고 내가 운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방금 하신 거는요. 어깨 이완동. 어깨가 얼마나 편안한지. 자, 이거 할 때 여기 이만큼밖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맞아, 내가 자식 걱정이 많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털어주시고 많이 돌려주세요. 돌리기 많이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하체가 얼마나 이완되어 있는지 편안한지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손깍지 하시고 손깍지 할 거 뒤집어서 손바닥이 바닥으로 가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얼마만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억지로 내리지 마시고요. 예, 요만큼 내면 요만큼에서 멈추시고 힘을 후 내쉬면 조금 더 내려가십니다. 자, 요만큼밖에 안 되시는 분도 대기하고 있다가 힘을 빼시면서 살짝 눌러오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5, 4, 3, 2, 1 내 손까지 풀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일심 첫 번째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 네,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해결점만 생각하세요.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어머님도요, 보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우,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그래도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니? 이러시면서. 네. 자, 그래도,
오늘도 또 걱정 버리고 스트레스를 버리고 네, 운동하면서 다 떨쳐버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배꼽 힐링으로요. 자, 앉으셔서 네, 앉아서 자, 배꼽에다 딱 대고 이렇게 배꼽 힐링 하셨잖아요. 오늘은 발끝치기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기대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발끝 부딪히기랑 같이 안 하셔도 돼요. 네,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펌핑 하면서 발끝 부딪히기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후. 자, 이때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허리에 힘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꼽 펌핑 하시면서 발끝 부딪히기까지 같이 하시면 어때요? 네, 몸도 좋아져. 배꼽 힐링하면서 내 몸의 대사도 좋아져. 면역력도 높아지고. 네, 저 벌써 막 몸의 반응이 나옵니다. 힐링도 나오고요. 배꼽 힐링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하시면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막 방귀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은 자극을 잘 받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매일매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꼽만 펌핑 하셔도 좋고요. 배꼽 아래 장도 같이 펌핑을 해주겠습니다. 배꼽 아래 소장 영양분들을 흡수를 하는 곳입니다. 소장이 기능을 잘 발휘를 해야 내 몸도 잘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몸에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십니다.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니까 몸에 열이 더 잘 날 겁니다. 내 몸의 온도는 누가 높여준다? 네, 내 스스로 높이는 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돌아가면서 배꼽에서 내 몸에서 봤을 때 배꼽의 오른쪽에 있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은 내 몸에서 회복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나물 같은 거 먹을 때도요, 그 안에 특히나 생 야채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회복해 주는 곳이 바로 간인데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꼽 힐링기로 도구로 자극을 해주고 두들기는 것도 좋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배꼽 위쪽으로 와서 발끝 부딪히게 하는 것만으로도요, 간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탕탕 부딪히는 이곳이 바로 간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간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팔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아프다는 거는 자극이 된다는 의미니까 발끝 부딪히기 더 많이 하시면 정말 좋아집니다. 배꼽의 왼쪽에 위치한 장기가 바로 이제 왼쪽 약간 위쪽이죠? 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장은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먹는 식물을 바로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인이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먹는 먹거리와 관련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그냥 좀 삭히는 그런 이제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그 위장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 쪽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한국인들 위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매일 신경 쓰고 관리해주면 엄청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럼 릴링 도구 내려놓으시고 하나하나게 앉으셔서 두 손 쓸어주십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 쓸어주시고 호흡 후
무서웠거든요. 뭔가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내가 웃으면 내 몸은 그냥 그대로 살아납니다. 웃음은 숨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숨이라고 해서 웃음, 웃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있는 최고의 숨, 호흡이 바로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나를 웃게 해주는 내 몸에 좋은 메시지 주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누워서 이완을 좀 하고요. 음악을 제가 좀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시고 힘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팔 아래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내쉬면서 몸의 힘도 다 빼내주십니다. 후. 내 몸이 바닥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호흡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내 몸이 더 편안해지고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만날 사람들,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과 일을 대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밝고 환한 웃음으로 또 내가 마주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두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한번 쭉 펴줍니다. 위아래 몸을 쭉 늘리십니다. 장을 쫙 편다라는 느낌으로 위로 팔을 쭉 뻗으시고 발끝은 저 멀리 보내주십니다. 뭔가 손끝과 발끝의 양쪽에서 쫙 잡아당기는 것처럼 내 몸을 늘려주세요. 옆구리, 장기 다 쫙 펴줍니다. 후, 힘을 다 빼내시고 하, 좋다. 한 번 더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쭉 늘려보십니다. 내 몸을 위로 아래로 쫙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장기가 쫙 펴지고 가슴도 쫙 펴지는 것 같습니다.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쫙 몸의 힘을 빼십니다. 후 내쉬십니다. 팔 내리고 팔 들고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가장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어떤 우리 그 고문헌에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1심, 2식, 3동.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음, 두 번째가 먹는 것, 세 번째가 움직이면서 체조, 운동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내 몸을 가장 건강하고 좋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 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또 환한 마음으로 모든 일과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